하이퍼 레이나, 오맨, 네. 스카이를 잠시 올려놨던 TS 선수고요. 렉시나는 뭐 스플릿에서 일단은 레이나로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것들을 보여줬던 맵이다 보니까 레이나를 안 쓸 이유가 절대 없죠 이거는. 네. 러즈의 킬조이. 네, 러즈는 킬조이죠. 네. 그리고 이번 그 북미 챌린저스 첫 주 예선 이후에 이제 북미는 상위 8개 팀이 결승전까지 그냥 치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결승전에는 이 맵에서 스카이가 나와서 맹활약을 하긴 했었어요. 꺼려하는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바이퍼. 아, 그 비용은 한데 뭐 일단은 좋은 연결부까지 먹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가 지금 미드 하수구 라인에 떨어뜨려 나서 다시 회수하러 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어. 이코 끊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연결부에서 끊겼으면요. 결국엔 B 사이트를 완벽하게 뚫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미드 장악 다시 해야 자, 됩니다. 자, 가나이코 뒤로 돌아요. 아하. 네,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 사이트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굳이 뭐 급하게 안 해도 TS가 다 끊어놨는데요. 지금 커리 네. 끊었죠. A 돌리는 거 끊었죠. 럴킹 엄청 갈라이크가 이것까지 끊으면은 기분 좋게 피스톨 라운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TNL e스포츠입니다. 약간 영역 싸움을 가져가다가 이제 빈틈이 열려서 바이퍼를 필드로 해서 잡아낸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연계는 좀 애매했죠. 사실 그걸 알아야 돼. 킬조이든 사이퍼든 벤트 올라오는 입구 그리고 이제 경사로 지나는 거기 입구 보통 감정이 깔리는 위치잖아요. 오, 이거는 와우. 이걸 찍었다는 거는 야 감각적인 거죠 진짜. 네. 오퍼레이터 떨궜습니다 TS. 갓나이크 대기 중이고요. 근데 해븐에 램프로 빠지는 연막 쪽 라인에 함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섬광이 많아요. 올인인 거 알죠 이게? 그 에피나미치가 너무 좋아서 잠깐. 야, 너무 침착해. 에피나미 원에 와. 야, 김락. 야, 러즈. 야, 이 정도면 진짜 스폰 들어오겠는데요? 아, 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인 교환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B 메인은 나가줘야지 미드도 불안해서 쉽게 그럼요. 못 들어가고요. 예. 저 전진. 이런 거, 이런 거, 눈총. 이런 거. 근데 아, 그래도 갈라이크 트레이. 야, 갈라이크 둘 데려갔어요. 그리고 버키로 러즈를 잡아냅니다. 총 먹을 생각 하지 말아라. 네. 어이 어디서 감히 우리 총을? 네, 다 옮겨. 네. 그렇죠. 심리전에서 진 거죠 이거는. 그리고 네. 이거는 약간 페이크가 아니라 40초 때가 무너질 턴이었기 때문에 에피나가 아예 들어오는 걸 알고 그냥 긁은 거죠 이거. 네. 자 이거 독사구덩인데요. 안전하게 할 거면요 지진강사 쓰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쓰면요 구덩이 그 연기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네.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 근데 이거 경사로까지 먹히면은 너무 큰데요? 자 나노소음까지 안으로 몰아넣고 있어 몰아넣고 있어 망사 그렇죠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근데 스트라이가 두 명? 오 네 어? 1대 1대 상황에서 러즈! 러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거는 좀 궁을 그냥 의미 없이 좀 뺀 느낌이고요 여기로 가져갑니다. 러즈가 한 번 더 꼬았거든요. 네 오 네 예상하고 반응. 있죠? 와 갈라이크! 진짜 이거는 야 저걸 의심하나요? 야 이걸 보고 이걸 잡았으면 사실 안에 있는 거 지진강타까지 어떻게 피하죠 이거는? 네. 와 두 명 자 이거 아 가요 점프해라 어딨냐? 자 지진강타 사용해줬고 구덩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코 구름 이코 잡아냈고 이거 오! 빨리 해야 돼 체력이 닳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지옥이기네요 지금 와 이거 부패 상태라서 야 구덩이 야, 구덩이 때는 필승 전략이다 네, 승리 구덩이 되는데요 또 한 번 체력 없어요 한 대 슥 치면 죽어요 네. 아, 승리의 구덩이. 엑시가 끊어내기만 한다면은 끊어냈어요. 이러면은 괴물 온. 그래 됐고요. 괴물 온. 아, 이러면은 괴수가 나타났어요. 네. 레이나가 저렇게 살아나 버리면은 남은 인원 입장에서는 힘겹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럼 그렇죠. 양각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장막이 한번 거친 이후에는 좀 상황이 좀 애매했던 독성 연기 이후에는. 체력 150일 거라서 오! 네. 150이 아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신경절도까지 설치는 돼요. 어쨌든 네. 어? 안 돼요 이러면? 네. 4초 돼요? 2초. 야! 근데 비스전 임파서블. 아니 근데 제트포가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정말. 네. 근데 그거를 대응하는 TNL도 놀라운데요, 저는. 네. 두 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설치를 했습니다. 되게 잘했습니다. 이게 진짜 본인이 위치적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ZF가 한 거고요. 찍혔어요. 네. 와, 구름 잡혔고요. 위치 확인됐죠. 갈라이크까지 충전 완료. 이러면 네. 메인의 인원이 오 이게 갈라이크 끊기면은 가능성이
아, 아 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니코가 메인이었어요. 속을 믿는 거예요? 플랫폼. 아예 등 돌리고 있어요. 청강팔 네. 올 거 알고 등 돌리고 있거든요. 자, 손풍 운동 왔어요. 봤죠? 근데 이거 어 네, 잡았어요. 잡아줬고. 네, 이러면은 칼날폭풍이 리셋이 안 됐죠? 근데 네. 총기를 먹었어요. 승리의 구덩이? 아! 오, 승리의 구덩이? 구덩이? 잠깐만요. 이거 티스가 하나 더 잡고 올라가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 아, 구덩이 바깥으로. 구덩이 혼자. 야, 트라이. 어, 스파이크 먹고 돌려라. 스파이크 어디 있냐? 어, 스파이크 놓쳤어요. 자, 지금 스파이크 네. 생겨. 스파이크 생겨. 갖고 갑니다. 갖고 네. 가요. 일부러 A 돌린 척하면서 구덩이 없겠지. 네. 근데 이게 남아있을 거라고는 오.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게 심리, 구덩이를 끌 수도 있거든요. 심리전에 대가 어 돌려! 어 돌려! 다리! 다리! 어, 아까까지 어, 못 다리! 아 풋! 에이 다리! 풋! 아! 초량광! 킹야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을 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에피나가 진짜 짜증나게 잘하네요. 네. 극찬이거든요 극찬이죠. 이게. 자 결국 A 쪽에 다시 한번 낚였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저것만으로 에피나 할 거 다 한 거죠. 아~ 야,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림자 스킬까지 일로 왔으면요. 네. B 무혈 입성 롱설 완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지지강까지 있어서 이거 봉쇄 거리 안 닿거든요. 이코가 구름 잡아냈고요. 설이 돼서 B 메인 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 지진강타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지진강타를 쓰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이코를 불러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간다 나오죠. 간다. 네 그리고 이코 등장. 딱 수순이었죠 이거. 네 보여요. 결국 첫 번째 세트 13대6으로 TNA 스포츠가 가져갑니다. 이로써 아직까지는 과필패는 유지가 됐네요. 어. 아쉬운 픽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오퍼데스크 없었던 TNA 스포츠고요. TS 선수가 오퍼레이터로 재미는 보지 못했지만 중요할 때마다 계속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정말 저는 저 스텝보다도 에피나가 가져왔던 정보와 영역의 힘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에피나 선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엑시나 이코 선수가 메인을 잡고 뒤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TS 선수가 뭐 어느 방향을 연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된 거라서 맞습니다. 예, Z 아마도 이런 게 좀 더 그 뭐랄까요 안정감은 있습니다. 뭐 2엔트리나 뭐 과감하게 스프릿 같은 경우에 다른 팀들은 3엔트리까지 쓰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돌파보다는 확실하게 좀 리테이크 위주와 짜임새 위주로 경기를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ZF 게이밍이 선공을 공격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피나 대기 중. 네, 이건 좀 세게 때릴 생각이 좀 있네요, 여기. 네. 이거는 아~ 가야 돼요. 예. 네, 왜냐면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게 나갔는데 반응 네. 빠른데요? 자, 소박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오, 엑시! 여기서 엑시! 피해 망상까지. 이런 얘기 했어요, 확실히. 스파이크 다운이죠? 와. 구름이 킬을 가져갑니다. 야 아, 우리 진짜 간다. 계속 드론 보내주고 있어요. 이거 어, 자 안쪽에 있는 거 못 봤죠? 네 의심은 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깬다는 거는 그쵸 오, 충분히 정확하게. 이거는 의심할 만했어요. 이러고 빠질 수 있나요? 여지가 또 하나 잡고 오? 이거 약간 템포에 말리는데요 지금. 네 오? 오 실반까지 ZF 게이밍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잘 풀리고 있죠 지금. 하나 잡고 빠질 생각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영역 싸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점 돌파에 그냥 템포를 당기는 플레이에 야, 에임에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야. 야 오히려 좀 경기를 쉽게 쉽게 갑니다. 키나 선수가 긴장을 하게끔 어, 아마 골이 들어갔을 네. 거예요. 정찰용 화살을 한번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TS 선수가 엇박자로 들어가는 건데. 와 썬데이. 근데 티플은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요. 놓쳤어요? 오 썬데이. 슬레이 램프 하나 더 아니, 있어요. 자석 따라왔는데요 머리에? 네. 와 근데 이거는 지금. 근데 여기서. 아! 잡혔어요! 네. 너무 끔찍한 장면에서 일단 돌렸는데 설치 됐어요. 예. 네. 수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아, 아 이거 너무 좋았네. 이게 썬데이가 뭐 다 만들어준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쵸. 썬데이 덕분에 지금 빗사이트가 열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창도 열어주고 정원을 막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연막이 있느냐 없냐? 그쵸, 여기부터 먹어야 돼요, 일단은. 가려주고 나서 정원을 TS가 바라본 선에서 일단 반해체 액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칼날 폭풍은 있습니다만. 이거 액션 안 취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상대방 스킬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쪽에 실반. 시간. 그쵸. 엑시 잡아버리라, 실반이 실반. 더 빨라요, 실반이. 빠지는 모션. 저 뒤쪽 빠졌고요. 와, 실반! 실반! 야, 이게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정원에서 잡고요.
아예 포탈 쪽으로 빠진 게 아니고 어둠의 발작으로 엘보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이거 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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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아! 아! 에임도 몰라. 야! 어! 스파이크 다운. 와 이거 사실 둘은 잡을 수 있었는데 둘 잡았으면 대박인데. 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지진 강타. 네. 이러면은 지진 강타는요 약간 ZF 입장에서는 잘 놀다 갑니다. 네. 이런 거죠. 왜냐면 설치를 끊어내면 그래도 에임이 잘 놀다가 못 가겠는데. 네. 이러면 너무 잘 놀았는데요. 네, 논만큼 지불 하고 가라는 거죠 이거는. 돈 내라. 네 내라. 네. 와! 해체됐어. 안 내네요. 해체됐어요. 해체됐어요. 네. 필요 없죠 여기. 네. 아군이 한 명. 아 저기. 네. 계속 달궈요. 에이. 오퍼. 오퍼레이터. 세이브 하자. 이거 근데 세이브할 거 알 거거든요. 에이스 주려고 먼저 보냈어요 지금. 하나. 이거 먼저 보냈거든요. 네. 먼저 보냈어요. 자 에이스 줘. 얘기 나왔어요 이거. 아 지금 꼴단지 욕심 낼 때가. 네. 물론 이제 전반전 종료 직전인 건 맞는데. 아니 욕심을. 나 에이스 줘. 아 된다 이놈아. 셋, 설마 셋. 와. 한 명 더 오면 내가 에이스. 야 너 더 와. 와. 얘 입장 바뀌었죠? 아 맞어요. 네. 그래서 윈도우 라인들 들어가는 거를 머뭇거리고 있죠 지금 일부러. 이게 가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섬광 엑시도 같이 지진 강타를 맞아가지고. 네. 오 셋 잘렸습니다. 와. 와 로즈까지. 수비팀 승리. 자 이쪽 램프 확인을 했습니다. 욕탕을 같이 몰면 이게 의미가 없는 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아요. 네. 네, ZF 게이밍이 상대방의 심리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쪽에 만약에 메인 쪽으로 우르르 뛰어오면은 뒤에서 브릿지가 성광을 던져줄 거라 끊어낼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자 엑시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함정은 파괴됐고요. 램프 안으로 들어왔고요. 실바니 실코를 먼저 끊었죠. 네. 근데 이거 목욕탕도 못 먹었어요 지금. 막혔죠 이거. 잡혔습니다. 이거는 각계 지경태까지 각계 파야. 네, 뒤 잡으면 램프야. 가두량식! 야, 가두량식! 썬디! 가두량식! 아 10경조까지! 아, 결국 수비팀 승리! 13-7로 ZF게이밍이 가져갑니다! 야 근데 이건 사실 쾌거라고 봐야죠. 네. 일반 선수 같은 경우는 2세트 때 활약을 정말 많이 했었고 TNL 네. 같은 경우 꾸준히 했던 선수들이 뭐 에피나나 엑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TNL 쪽에서 POG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ZF가 졌던 그 세트는 러우즈가 되게 수운 갑이었지만 두 번째는 진짜 이거 실반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 못 이겼어요. 네. 실반이 네, 거기서 뭐 연막 안으로 이동해서 연달아 두 명 추가적으로 잡아내는 센스라든가.